이렇게 경계를 뛰는데도 영상이 되게 안정적이에요. 되게 좋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S20의 슈퍼스테디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테빌라이저, 뭐 손떨림 방지, 흔들림 방지, 뭐 제조사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긴 하는데 갤럭시에서는 슈퍼스테디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상의 흔들림을 방지한 건데 이 안에 OIS 렌즈라고 해가지고 이 렌즈가 살짝살짝씩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이 자이로 센서에 맞춰가지고 이걸 보정해주면서 영상을 최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죠. 그리고 이 최종 짐벌 썼을 때 얼만큼 영상이 안정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TVCF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영상이 막 달려가도 되게 안정화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영상 자세히 보면 연출샷이라고 나와요. 사실 이 품만 가지고는 그렇게 CF처럼 안정화되게 영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. 사실 결국은 이런 짐벌, 이런 스테빌라이저 이런 장치를 사용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짐벌도 사용했을 때 영상이 얼만큼 안정적인지 얼만큼 유용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갤럭시 S20에서 이 슈퍼스테디 기능을 끄고 한번 걸어갔다 와보고 뛰어갔다 와보고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은 슈퍼스테디 기능 끄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. 살짝 내리막이라서 영상이 많이 좀 흔들리긴 할 거예요. 지금은 슈퍼스테디 기능 꺾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남자 걸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한번 살짝 조깅하듯 뛰어볼게요. 이렇게 살짝살짝씩 조깅하듯 가볍게 뛰고 있습니다. 막 스퍼트내서 달린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리고 이제는 슈퍼스테디 기능을 켜고 걸어갔다가 달렸다가 그렇게 비교를 해볼게요. 지금은 슈퍼스테디 기능을 켜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. 아까 껐을 때에 비해서 슈퍼스테디를 껐을 때에 비해서 훨씬 영상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슈퍼스테디 기능을 켜고 가볍게 조깅하듯 뛰어볼게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슈퍼스테디를 껐을 때보다는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CF에 나온 것처럼 막 그렇게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러진 않거든요. 사실 그럴 수가 없겠죠 아마. 그리고 이제 이 짐벌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이 짐벌 모델 같은 경우는 지윤택 크레임 M2인데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평이 괜찮아서 이걸로 사봤고요. 그래서 어떤 짐벌이든 다 사실 상관없을 거예요. 이 짐벌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거지 어떤 짐벌이냐에 따른 차이는 뭐 그렇게 크긴 없을 것 같아요 아마. 그래서 이 갤럭시 S20에 슈퍼스테딩을 켜고 짐벌까지 장착을 해서 한번 걸어와보고 뛰어보겠습니다. 일단 짐벌을 장착하고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 보겠습니다. 훨씬 더 안정적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제 슈퍼스테디도 켜고 짐벌까지 장착한 상태에서 가볍게 조깅하듯 뛰어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안정적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보신 것처럼 짐벌 장착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제 해가 져가지고 딱 뛰기 좋은 날씨네요. 한번 그럼 조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경렬 뛰는데도 영상이 되게 안정적이에요. 되게 좋네. 생각보다 많이 안정적이어서 아이고 진짜 마스크 쓰고 뛰려니까 죽을 것 같아.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